판순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이체비는 대물입니다, 대물. FDA 허가를 받아내면은 그냥 바로 대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자, 동시호가에서 아주 크게 급등을 했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문의는 요 번호로 해주시면 돼요. 010-2218-8135. 월 6만원이고, 카톡 아이디 사진 전부 다 4층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수익 행진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계속 봤는데, 수익. 오늘은 아주 소소하게 수익 냈습니다. 소소하게. 1% 수익 딱 내고 마감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수익이 지속이 되고 있다. 20%, 18%, 5%, 5%. 3%, 5%, 뭐쭉 가다가 50%뭐 먹고 했죠. 5%, 50%, 5%머리 가다가 오늘은 뭐 폭탄 피하느라는 이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가스공사, 어제 가스공사로 수익 많이 났죠. 많이 나고 오늘도 다시 또 가스공사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소소하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요 근래 거의 뭐 아주 제대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HLB 보시면 계속 흔들었죠. 장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내를 할 시간입니다. 인내를 할 시간인데 이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까지 별로 안 좋았죠. 자,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870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화장품주들 강세였고 가장 강력했던 게 전력주입니다. 전력. 전기 전력주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아주 크게 올라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오늘 보여줬죠. 전기 전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들썩거렸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주 크게 들썩거렸죠. GS와 SK가 또 참여 의사를 보인다. 자, 이런 소식으로 GS가 20% 올라가고 GS 글로벌이 상가에 안착했습니다. SK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대장은 한국가스공사죠. 내가스공사는 오늘 조정을 조금 보였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됐는데, 미증시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왔죠. 기술주들 반도체 조정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쓰고 있던 종목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하락이 훨씬 많죠. 오늘은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힘든 장이었고, 이런 분위기에 코스닥 기관 매도가 지금 1,100억이나 나왔죠. 이런 분위기에 HLB도 장중에 계속해서 약한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 근데 별일 없죠. 올랐다, 내렸다, 돛단배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아래 위 흔들림이 거의 뭐2% 내외입니다. 2% 내외. 2%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동시호가 때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죠. 여기죠.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14시 25분쯤에 확 들어올려버리죠. 확 들어올려버리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동시호가 때확 들어왔다. 자, 그래서 지금 HLB 흐름은 뭐 좋습니다. 특별한 흐름은 없죠. 그리고 잘 보시면 요 근래 계속해서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미세한 움직임, 들어올리고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동시호가 때 밀어 올렸습니다. 자, 동시호가 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는데 오늘 장중에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죠.
의도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고,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보통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처음 거래조차도 별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더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시호가 때 아주 뭐 38만 주를 싹 쓸어간 그런 모습이죠. 계속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잘안 나오는 겁니다. 물량이 나오는 거는 정말로 이제 HB 초보들, 아주 초보들, 그리고 조급한 물량들, 아주 겁먹은 물량들, 이런 물량들만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FDA 허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죠, 지금. 이런 주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 물량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동시효과 때 그냥 잡아먹겠다라고 거의 뭐 판단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 저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했는데 38만 주에 매수만 지금 거의 60만 주를 매수 주문을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시효과 때 JP모건이 10만 주 매도, 골드만삭스가 23만주나 가져갔습니다. 모건스탠리가 15만주 가져갔고, 신한이 매도 좀 했고, 한국이 또 매수 들어왔는데, 장중에는 계속 이 집계를 보면은 잠정 외국인이 17억 정도 매도로 잡혔죠. 17억 매도에 기관은 손도 안 댔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이제 막판에 확 외인이 들어와 버리면서 막판에 동시효과 때 들어온 게 외국인이다라는 게 밝혀졌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방향입니다. 매수 방향. 여기 한번 확 털었다가 다시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량을 계속 흔들어 대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지금 이 HB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흐름은 지루하다는 거다. 근데 FDA 허가가 나게 된다면 이 전고점 12만 9천 원을 뚫어내지 못할 거냐? 이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게 좋습니다. 포커싱을 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HB 관련된 소식이 거의 전무하죠. 아예 안 나오고 있죠.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주가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절대로 싸게는, 크게 싸게 살기는 주지 않겠다. 이 의지가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워낙에 또 움직임도 없다 보니까, 이 단기 투자자들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HB에. 이런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어떤 세력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평선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중기 이평선들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캔들하고 5일선, 21선이 상방으로 좀 마중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볼수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뭐 괜찮죠. 이번 주도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번 주 끝이 났고, 다음 주한 주, 그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드디어 어떤 부분인지 알게 되죠. 5일, 6일, 7일. 한 7일만 잘 버티면, 그래도 적어도 어떤 문제인지는 알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아주 강한 이 슈팅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알테오젠이 좀 쉬다가 오늘 또 슈팅이 나와버리고, 삼천단자 이게 슈팅 나오고 좀 쉬고, 리가캔바이오가 슈팅 나오고 좀 쉬고, 이런 분위기인데, HB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이런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큰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이거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이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릴 겁니다.
지금은 지루해도 참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있겠죠.